로그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남게 됩니다. 마치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누가 언제 전화를 했고 어떤 신고를 남겼는지를 기록하게 되죠. 로그인을 위해 일하는 문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4일 오후 3시 옆마을 사는 A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키워드는 일치하지 않았다. 1월 14일 오후 4시 옆마을에 사는 B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암호 키워드는 일치했고 창고 안에서 금화 3장을 꺼내다 주었다. 이제 B의 창고에 남아있는 금화는 20장이다. 이처럼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들은 자신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요구를 했는지 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암호 키워드는 정확히 말했는지 등을 기억합니다. 또한 방문자 기록에서는 찾아온 사람이 어디 마을 출신인지 어떤 주소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주소가 바로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는 전 세계 온라인 접속의 도로명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접속한 사람의 국가, 지역별 위치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역사 초창기에는 이런 IP 주소를 갖고 사용자들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접속한 위치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게 되었죠.